그만 먹어. 살짝. 자. 이제 내 말 잘 들어요. 이 보톡스 맞은 다음에는 오징어랑 껌 같은 거 씹으면 절대 안 돼. 턱근육이 이렇게 커질 수 있단 말이야.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아깝게 맞은 비싼 균 다 죽어요. 그러니까 씻지 말고 그냥 자. 알았어. 진짜 하루 이틀에? 그래. 오빠, 나 내일 병원으로 상담 갈 거니까 잘해줘야 해. 야, 넌 걱정하지 마. 넌 무조건 오면 디스카운트야. 아유, 이슬이 너 돈 또 골라 모으더니 이유가 있었네. 자, 내 잔 한 잔 받아. 그래. Swarovski, absolutely, all my nee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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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요. 이게 뭡니까? 아, 저 제가 직접 뜬 목도리인데요. 선생님 목이 항상 허전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. 마음에 드세요? 마음에 들다마다요. 사실 나도 맨날 무채색 옷만 입다 보니 빨강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었었는데. 고마워요, 형감사. 홍간호사. 홍간호사. 홍간호사 괜찮아요? 괜찮아요. 무슨 좋은 꿈 꿨어요? 아니요. 늦었는데 들어가 봐요. 내일 봐요. 저 최 선생님. 저 선생님은 이렇게 저 웃으시는 게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. 홍간호선 입 다물고 있는 게 훨씬 귀엽습니다. 일이세요? 그럼 난 잘 지냈지. 집엔? 집엔 별일 없죠? 엄마 수술이요? 병원 기본 유지비 1,500만 원, 잡지 광고비 1,000만 원. 게다가 원장 선생님 룸사롱 술값 800만 원. 앞으로 1억 5천은 더 있어야 이번 달 넘기겠네요. 아, 그건 술값이 아니라 홍보비입니다. 홍보. 아, 그래서 해결 방법은? 저요. 수술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. 지금 상황에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5개 광고가 어떨까 싶습니다. 의사들 사진으로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해서 지하철역이나 버스에 부착하면 병원과 의사 인지도가 같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고요. 그거 괜찮네요. 그럼 촬영권은 전적으로 윤 실장님한테 맡기겠습니다. 빨리 촬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. 사진까지 꼭 찍어야 합니까? 그거 이왕 찍기로 한 거고 기분 좋게 좀 합시다.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. 저 원장님. 홍간. 뭐 좋은 의견 있어요? 아니요, 저 그게 아니라... 200만 원만 가부를 좀 해주실 수. 뭐요? 아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함. 에이 그만하고 일이나 합시다. 일이나. 자, 해산.